자, 아웃라이너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쓰는 거를 쓸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간단하게 아이소를 만드는 그 예제로 쓰는 그런 그 아파트 뭐랄까요? 아파트 평면도입니다. 뭐랄까요가 아니라 아파트 평면도고요. 나중에 요거 도면을 가지고 아파트 아이소 같은 거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뭐 캐드 파일 불러오고 레이어 정리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아웃라이너 창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캐드 레이어라고 해서 불러놓은 캐드를 하나의 레이어로 저장을 해놓고요.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캐드 레이어 볼 일이 없, 캐드를 볼 일이 없으면 이렇게 끄면 되니까 작업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캐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벽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이라는 레이어를 만들고요. 벽을 현재 레이어로 체크를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현재 레이어에 보시면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룹을 열어보니, 그룹을 선택해 보니까, 도면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안에 또 이런 컴포넌트들이 뭐몇 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뭐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뭐냐면 CAD에서 블럭들이 스케치업에서 불러들였을 때 이렇게 컴포넌트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손댈 필요가 없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있으면 헷갈리니까 다른 그룹을 또 만들어도 계속 그룹으로 만들어지니까 얘를 CAD 원본 도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CAD 원본 도면이라는 그룹이구나. 굳이 클릭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바로 해놓고요. 자, 레이어와 이 아웃라이너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쓴다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파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이런 아파트 아이소를 만드는데 내력벽, 비내력벽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건축물 같은 거또 그리고 BIM에 요즘 적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벽을 만듭니다. 벽을 높이를 뭐2000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요. 어이쿠. 지금 스케일이 지금 잘못 불러와졌네요. 스케일이 잘못 불러와졌는데 잠시만요. 스케일을 좀 조절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CAD 도면 불러올 때 옵션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300 아유. 자, 그리고요. 만들어 놓고 푸시로 해서 2000 하고 이렇게 벽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또 이런 벽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벽이 무수히 많죠? 이 벽을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벽을 만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200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 벽을 바로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벽도 바로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아웃라이너를 열어보면 두 개의 그룹이 생성이 됐죠? 두 개의 그룹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외벽을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내력벽, 비내력벽 구별 없이 뭐 외벽, 내벽 정도로 이름을 정한다고 하면은요. 자, 2000. 자, 얘도 그룹이라고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외벽을 만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룹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서 다시 그룹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바꾸고요. 얘는 외벽.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벽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내벽은 이제 안에 있는 요런 걸 내벽이라고 하겠죠. 자, 내벽, 내벽. 얘를 2000이라고 올리고요. 얘도 만든 순간 바로 그룹으로 묶고요.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바로 그룹으로 묶고요. 또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만들 수는 없고 나중에 이 예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얘도 자
네벽이라는 그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벽도 따로 다 그룹으로 만드는 이유는요, 뭐 간단합니다. 나중에 이 벽이 수정이 가해졌다. CAD 원본에서 만약 이 벽이 이 네벽을 만약에 뭐 철거를 했다거나 이 벽을 움직이겠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따로 그룹이 돼 있으면 이렇게 그냥 움직여 버리면 됩니다. 얘랑 얘랑 만약에 한 덩어리라면 예, 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직접 해보시면 벽 그룹으로 안돼 있고 일일이 다 부품화가 안돼 있다면 아,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개를 만들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죠? 선택해서 얘도 그룹으로 만들고요. 자, 얘는 아유. 단축키가 잘못 눌러졌네요. 자, 그룹을 리네임을 해서요. 얘는 네벽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만약에 작업을 하시면서 나중에 아, 막 복잡하게 막 작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막 컴포넌트도 배치가 되고 바닥도 만들고 벽지도 막 자기가 골라서 하고 가구도 배치를 하고 막 복잡한 작업이 됐는데 이 외벽이 이 화면에 아, 이 작업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월이라는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꺼버리면 얘 모든 벽이 다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 안 보이는 건 여기서도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자, 여기서 안 보이고, 자, 그러면 다 감출 수는 없고, 바깥에 이 외벽만 감추고 싶다 그러면, 예, 여기서 이 외벽만 이렇게 하이드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벽만 남죠? 자, 그러면 내벽 아래에 있는, 자, 어떤 벽이냐, 어떤 벽을 내가 수정하고 싶다. 골라가지고, 아, 여기, 이 벽이 보니까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 더 수정을 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웃라이너는. 예, 요런 핵심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뭐 간단한 구조인데, 요건 하이드 돼 있는 표시죠? 예, 글씨가 흐릿하게 나오고, 예, 기울어서 써져 있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언하이드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락도 걸수 있습니다. 자, 예, 오른쪽 클릭해서 락이라고 있죠? 예, 락이라는 기능은 예, 락을 걸어 놓으면 아, 뭐 삭제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그냥 예. 락을 이렇게 걸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락이 걸려있는 객체들은 예, 아웃라인에서 보시면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웃라이너 창에 이 빈칸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익스펜드 올이 있고 콜랩스 올이 있습니다. 자, 익스펜드 올을 하시면 예, 콜랩스 올 하시면 이렇게 모든 열려있는 창이 이렇게 최상위 그룹으로 이렇게 닫히고요. 익스펜더블 하면 한꺼번에 다 열립니다. 자, 그래서 열고 닫고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클릭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익스펜더블 뭐 컬랩스 요거 쓰시면 되고요. 소트 바이 네임은 이제 이름으로 정렬하겠다는 소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정렬이 만약에 잘 자기가 이름을 잘 정해 놨다면 여기서 벽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예, 검색도 다 되고요. 이렇게 아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다 작업이 끝나면 또 이런 식으로도 가능이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둘다 벽이죠? 그래서 얘를 그룹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다시 그룹으로 묶어버리고요. 얘 이름을 벽 전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벽 전체 안에 내벽이라는 그룹이 있고 내벽 그룹 안에 세 개의 그룹, 외벽 그룹 안에 또세 개의 그룹. 얘를 다 모델링을 했으면 뭐 내벽이나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여러 수십 개가 될 건데. 자, 여기서 이 벽 전체라는 그룹 안에서 열었더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익스플로드를 해버리면요. 이게 지금 안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익스플로드를 해버리면 예, 벽 전체라는 그룹 안에 하나의 그룹들로 싹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인 그룹이 깨진 건 아니죠?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룹들이 깨서 다시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아, 나중에 VLA 같은 경우와 연동할 때도 아, VLA가 다중 그룹을 인식 못하는 버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VLA 모델, VLA 렌더링을 아, 걸어야 된다면 모델링 자체는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하듯이 아웃라이너와 레이를 써서 복잡하게 다중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고 VLA로 넘어갈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너를 이용해서 아, 그룹 구조를 2단 트리 구조 이내로 줄여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레이즈가 있죠? 바로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자, 뭐 이런 예, 아웃라이너 기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 좀더 편하게 모델링 작업하시기 바랍니다.